돼지국밥이고요. 예. 모듬 수육. 아, 모듬 수육. 오, 이거는 이제 기호에 맞게 국밥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돼지국밥의 역사 제가 좀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이게 깽상도 향토 음식이잖아요. 이 대구랑 부산이 한국 전쟁 당시 그 피난 도시였잖아요. 그때 값싼 게 이제 그 돼지 부속물이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돼지국밥의 유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돼지국밥이 지역별로 또 살짝 그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산부터 살펴보자면 거기는 돼지뼈를 우려내가지고 국물이 뿌옇고, 밀양은 소뼈로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맑고, 그리고 대구는 뭐 내장 뭐 그런 부승분들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특이한 맛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사장님이 오늘 여쭤보니까 여기저기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이거를 개발하셨다고 하시니까 뭔가 이곳저곳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매력들을 담아가지고 만든 게 이 국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일단 오늘 나온 메뉴 구성을 좀 봅시다. 일단 돼지국밥이 나왔고요. 그리고 안에다 넣을 추가 옵션, 그리고 텃밭이, 파김치, 배추김치. 한없이 들어가겠다. 모듬 수육. 파김치. 모듬 수육. 아우, 김치 종류 맛있으면 진짜 항상 첨하죠. 고기 되게 많이 주신다. 일단 국밥부터 좀 살펴볼까요? 야,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고기가 가득 들어가게. 오! 우와! 와, 와, 고기만 꽉 먹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돼지국밥의 기본, 부추. 와, 부추가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부추도 근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장사가 이게 되나?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되게 진할 것 같아, 국물이. 아, 국물이 좀 특이한데? 아니, 돼지국밥이 보통 먹으면 걸쭉하고 기름기도 있고 좀 느끼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야, 여기는 국물이 맑고 개운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삼계탕 같은 느낌? 오, 이거 좀 특이한데? 그래요? 인삼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보통 국밥을 먹으면 돈사골 육수 때문에 그 꼬릿꼬릿한 그 향이랑 그 맛이 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 꼬릿한 맛이 아예 없어요. 야, 이 잡내는 어떻게 잡으셨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만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네. 잡내 잡는 게. 근데 사실 돼지국밥은 국물 맛에서 좌우됩니다. 아, 당연하죠. 네. 네, 국물 맛이 중요하면 안 되고. 이놈의 고기가 얼마나 맛있냐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은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와, 아, 야들야들. 야, 야들야들하다. 춤추네요, 춤춰. 일단 국물, 고기 합격. 그럼 이제 국밥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밥을 말아 먹어야겠죠. 예. 이 몇 대 말아 버렸는데. 와. 와. 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와. 흰 밥알이 저렇게 고기랑 부추 속에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돼지에서 나오는 그 고소함이랑 이 부추의 싱싱한 맛이 더해지니까, 아, 둘이 조화가 진짜 완벽합니다. 국밥은 뭐니 뭐니 해도 올려먹는 재미가 또 있죠. 예, 일단 파김치부터 한번 올려먹을까요? 감싸겠습니다. 예. 아, 파김치 좋다. 저게 궁합 기가 막히다. 아, 파김치 맛있겠다.
숟가락에 다 숟가락에 너무 감아버렸어. 네. 특이하다. 자, 이번에 배추김치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아, 배추김치. 예. 자, 이번엔 석박지 한번 올려볼까요? 석박지야. 자, 이게 지금 왜 세 개를 주신지 알 것 같아요. 알싸한 맛이란 거 먹어보고, 뭐 시원한 맛이란 거 먹어보고, 기본 배추김치랑도 먹어보고, 예. 조금 더 그 깊숙한 풍미를 먹어보고 싶다? 조금 더 양념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대기를 넣으면 됩니다. 자, 다대기 한번 넣어가지고 먹어볼까요? 돼지국밥이 또 뻘건 향이랑 비주얼이 조금 더 있으면은 또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과연 가장 긍정적인 동물은 무엇일까요? 뭐든 맛있으면 돼지. 역대 부려서 충분히 시비를 걸 만한. 야, 여기 사장님 내공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메뉴 모듬 수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육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딱 한 가지잖아요, 종류가. 여기는 지금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둘 다 먹을 수 있는 게 또 매력이 아닌가. 예. 자, 일단 얘는 갈비살인 것 같고, 얘가 아롱사태, 그리고 얘가 이제 가브리살이죠. 좀 특이한 점이 고기 끝머리가 이게 좀 그 거무잡잡하거든요? 이것도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가브리살이 지방이 좀 많은 부위거든요?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네? 오. 맛있겠네요, 가브리살. 오, 진짜. 제가 또 가브리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얘가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목살이랑 등심 사이에 있는 특수 부위거든요? 한 돼지 한 마리당 한 300-400g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딱 아는 사람만 먹던 그런 부위였는데, 이게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고 그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탑급 그런 부위가 됐는데, 야, 근데 어떻게 가브리살을 사용하게 되셨을까? 이게 좀 굉장히 기발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소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럽다. 와, 하나씩 다 먹어봐야겠다. 진짜 안까지 간이 잘 돼 있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것도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의심이 좀 듭니다. 예. 사장님이 이걸 왜 추천하신지 알 것 같다. 끝났습니다. 네. 대박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와.